새로운 아케이드 컨트롤러 찾고 있나요? 그거 무게우면서도 휴대하기 쉬운 스틱을 찾고 있나요? 프리미엄 일본산 산마 부품을 사용하고 관리가 쉽고 오프라인 이벤트에 스낵을 넣을 수 있는 큰 스냅 공간이 있는 장치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매드캣스의 TE3 아케이드 파이터 스틱을 소개할게요. 공개할 내용, 매드캣스가 이 비디오를 위해 TE3 공짜로 제공했어요. 이 비디오는 리뷰가 아니라 제품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컨트롤러는 정말 큽니다. 길이는 약 38cm, 너비는 34cm, 가장 높은 지점은 9.5cm예요. 케이스는 약간 경사져 있고 전체적으로 꽤 각이져 있어요. 무게가 3.5kg이라 T3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테이블이나 무릎 위에서 안정하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틱을 주로 무릎 위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크기 때문에 손을 편하게 놓을 공간이 많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요. 기기 전체 바닥면은 폼 레이어로 덮여 있어 안정성에 도움이 되어요. 게임을 끝낸 후에는 핸들이나 모서리를 연결할 수 있는 어깨끈으로 편하게 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상자에는 어깨끈이 제공되지 않아요. TE3 상단을 보면 컨트롤러의 몇 가지 기능을 볼 수 있어요. 터보 기능이 있어 슈팅 게임과 다른 오래된 타이틀에서 매우 유용해요. 그 옆에 스위치는 레버를 D패드 또는 Left Right 스틱으로 사용할지 결정하게 해줘요. 다른 쪽에는 L3와 R3 버튼이 있어 다양한 트레이닝 모드에서 많이 필요해요. 이 컨트롤러에서 그 버튼이 있는 것은 정말 좋네요. 키 락 기능은 토너먼트 스위치와 같아요. 눌러서 게임 중의 시작 버튼이나 다른 상단 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게 해줘요. TE3에는 3개의 미리 설치된 버튼 레이아웃이 있어 프로필 버튼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레이아웃은 만들 수는 없어요. 아케이드 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레버 버튼이죠. TE3에는 일본산 산마 레버와 산마 버튼을 위릭스 레이아웃으로 사용해요. 버튼 소리 확인합시다. 사용해보니 산화 버튼과 레버는 매우 반응이 좋아서 훌륭한 게임 경험을 제공해요. 복잡한 콤보를 수행하거나 간단한 동작을 할 때 TE3에는 정확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나 레버와 버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눌러 편하게 열 수 있고 PCB를 제외한 모든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PCB는 여기 플라스틱 케이스 뒤에 있지만 완전히 열 수는 없었어요. 매드캣스는 누구도 PCB를 교체한 것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컨트롤러의 대상 고객은 아마 PCB를 교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컨트롤러 열면 케이블과 가져가고 싶은 다른 것들을 보관할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2개의 예비 버튼, 마이크로 USB 케이블, 작은 드라이버를 보관하는 작은 스냅 공간이 있어요. 드라이버와 USB 케이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TE3는 PC, Xbox One, PS4,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할 때 USB-A 케이블을 사용해요. 플레이스테이션과 익스박스 호환성을 위해 플스 또는 익스박스 컨트롤러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TE3 연결해야 해요. 플스5에서 컨트롤러 사용하려면 브로그의 윙맨 FGC 같은 변화기가 필요해요. 또 다른 멋진 기능은 원하는 대로 아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트워크를 변경할 때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시장에 있는 다른 아케이드 스틱과 비교할 때 TE3는 크기, 레버와 버튼 관리의 용이성, 넓은 스냅 공간과 휴대용 핸들과 같은 추가 기능으로 돋보여요. 더 무거울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경영할 게임 세션 중 안정성을 더해줘요. 가격은 289,000원으로 아케이드 스틱의 중간 범위에 속해요. 설명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비디오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봬요.